거의 방송에 최적화된 공간이 되고 있구만. 그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이씨, 잉크가 묻었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어우씨, 오메. 안녕하세요. 핑크 라이언 배우님, 안녕하세요. 뭐야? 벌써 참여 요청을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심심해서 켠데, 다들 뭐 하시나? 저는 스케줄을 가고, 하나의 스케줄을 끝내고, 다음 스케줄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오씨. 어디 간지는 비밀이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심심하기도 해서, 렌즈 낀 거냐고요? 아니요. Q&A! 바로 간다! 오늘은 또 Q&A고 바로 가야지. 렌즈 낀거 아니고요. 그냥 제 눈이고요. 멀리서 보면 작지만 가까이서 보면 큰 효과가 있어 있죠. 야식 녹타 패딩. 이 맞습니다. 이거 선물 받아가지고 입고 나왔는데 따뜻하고 좋아요. 아, 심심한데 친구들이랑 얘기나 해볼까? 아이씨. 야, 이거 어떻게, 잠깐만, 이거 제가 뭔지 잘,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저녁은 다들 드셨죠? 저녁은 다들 드신 걸로. 뭐 대충 알아듣고. 근황 토크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하도, 레이저 제모를 받으라길래 알아봤어. 근데 10개월이 걸린다는 사실도 알아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10개월을 버텨야 이제 깔끔해진다라는 건데, 그 고통을 이제 10개월을 참으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식들 뭐 하다가 같이 가야겠어, 내가 봤을 때는. 뭐, 모아서 같이 가서, 그냥, 이참에, 지금 보고 계신, 뭐, 제모에 찬성하신다 하는 약간 몇천 명이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4천 명 보고 계시니까 한 1,000명 정도는 찬성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1,000명이 다 같이 가가지고, 다 같이 소리 지르면서 받는 걸 지금 약간 상상하고 있었어요. 나만 고통받기는 싫어가지고. 여튼, 그냥 쓸데없는 말이었고. 자, Q&A 가겠습니다! 스위트홈? 저 이거 스위트홈은 그걸로 봤어요. 뭐야. 웹툰? 웹툰으로 봤었는데. 다 찬성이래. 뭐야. 네. 집합 금지지만 4명씩 나눠서 고통받는 거를 볼순 있겠죠. 스위트홈은 웹툰으로 봤고, 제가 웹툰을 또 많이 봐가지고 여러분들 웹툰 추천 부탁드립니다. 노래 언제 나와요? 노래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내기가 좀, 지금 당장은 좀 그렇고, 여러분들 이제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 뭔가 좋아하실 만한 거를 낼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아직 뭐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웹툰 저거 좋아합니다. 킹메이커, 히어로메이커, 히어로메이커 좋아하고, 프레노미 좋아하고, 지금 생각나는 거는 신도림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좋아하죠. 여튼 좋아하는 건 엄청 많고 개그맨으로 직업 전에 개그맨 제가 웃겨요? 저는 개진지한데 웃고 있을 뿐이지 웃기진 않다고요. 여튼 비질란테 좋아요. 저희가 그 벤뉴 사이퍼 2그 세미파이널에서 한그 컨셉이 비질란테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언티 형이 야그 댄서들 비질란테처럼 입히면 멋있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하게 됐는데 여튼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기기계에게도 좋죠. 죽음에 관하여도 좋고 여튼 애니는 보는 거 있냐고요? 타카기 형 보다가 하나만 좀 돌려봤어요. 그 해커가 하나 그 위주로 올려놔가지고 그것만 많이 봤습니다. 여튼 그냥 네 그렇죠. Q&A를 가자. 상금 아직 안 받았어요. 상금은 아직 안 받았고 곧 받는 걸로 아는데 입술 관리라는 관리 입술 관리를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쭈꾸미 먹어서 뭐가 묻어있네. 지성 지금 봤다. 여튼 상금은 아직 안 받았고 곧 주신다는데 이제 받은 다음에 뭐 할지 좀 고민 중입니다. 방금 쭈꾸미 묻어 있던 거고. 몇 시간 주무셨어요? 제가 그 쇼미 때문에 약간 8시간 평소에 잤다 그러면은 한 4~5시간씩밖에 못 자요. 그런 식으로 교정이 됐어, 삶이. 그래서 그렇게밖에 안 되고. 뭐 앞에 사람이. 차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고. 아니, 예, 제가 빨리 받을 수 있었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제가 저희 회사가 또 되게 소규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일 처리를 안 했어. 그러니까 저의 잘못입니다. 여튼. 야, 안 덥나요? 개 추워요. 밖에 개 추워요. 지금 히터 풀로 틀어놓고 있는데도 상당히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다음 스케줄을 가고 있어요. 네, 스케줄 이거 간다고 얘기를 해야겠다. 스케줄 가고 있는 중. 스케줄 기다리는 중.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 뭐, 반가운 친구를 만나서 같이 뭔가를 했다. 서로 바빠가지고 못 봤었는데, 사람 엄청 빠졌다고요? 저, 그렇게 안 빠졌어요. 쇼미 때랑 그대로인데, 쇼미, 방송국이 좀 살찌게 나오는 것 같아. 차 아닙니다. 저의 틴트? 몰라요. 저희 그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잘 해주시고 한 거라서. 스케줄을 가기 위해서. 궁금한 거가 되게 그거였네. 요즘 보는 드라마. 요즘 드라마를 못 봐가지고. 근데 스위트홈 조금 봤어요. 한 3화까지 봤나? 패딩 브랜드 나이키입니다. 녹타. 오이씨. 원슈 콜라보. 요즘 팬아트 많은데 뭐가 마음에 드는? 저 마음에 드는 거는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어요. 오! 롤토체스 하시나요? 저 롤토체스만 하거든요, 요새. 게임을 길게 못하니까. 그냥 한판한판할수 있는 롤토체스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쇼미를 하면서
이제 볼게 방송을 봐야 되는데 그 전스트님이나 막 그런 걸 봤단 말이에요. 그 채널을 보는데 그분이 제 영상에 댓글 단걸 봤어요. 그래서 성덕이다 이 말이야. 여튼 그렇다 이 말이야. 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언제나 중요한 얘기는 밥. 저녁 뭐 드셨나요? 쭈꾸미를 먹었습니다. 쭈꾸미. 그 저희 집 근처에 쭈꾸미 진짜 개맛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먹었는데, 원래 자주 갔었는데 잘못 알아보시다가 시험이 나오고 나서 여기 언제부터 오셨냐고 막 그랬어요. 저번에 갔을 때못 알아보는데, 그냥 마치 처음 온 사람처럼 대접받았습니다. 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에서라도 알아봐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따, 뭐, 재밌는 게 있나. 자, 최근에 듣는 곡 뭐예요? 최근에 제가 들은 거, Uneducated 앨범 들었고요. 졸라 좋고요. 개 신나고요. 팬티 지금 까만색 입고 있습니다. 검은색 팬티 입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맞다. 저의 그 얼마 없는 이제 얼마 없으신 팬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자꾸 저의 그 번개 모양 나시로 그림 그리신데, 그거 좀 하지 마라. 나는 재밌는데, 아, 약간 이제 뇌절쯤 됐다. 저장하고 있긴 하지만 재밌어서. 여튼 키 몇이에요? 제 키는 164. 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막 재볼 때마다 달라요. 69이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냥 제가 이거 잴때좀 수그리지 않았나. 69였을 때도 있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라. 다시는 60대를 무시하지 말라. 이 자식들아. 단골 샵이 있냐? 저보다 작으시네요. 야, 물어보는 데다가 왜 그러냐? 쇼미 끝나고 국밥 먹었어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 이제 그 식당 가서 잘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식당 가서 못 먹다 보니까 배달 퀄리티가 뭔가 올라갔어.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국밥이 원래 제가 배달 국밥들을 되게 혐오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맛있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콩나물 국밥 먹고 왔습니다. 다 여러분 댁입니다. 머시 형이랑 친해요. 이제 조만간 라디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머시 씨랑 그 말을 저번에 놓으라 그래가지고 놀라고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이번에 좀 이번 라디오에서 한번 시도해 볼 거예요. 이번에 라디오에서 야 이렇게 만나자마자 야 머시 딱 이렇게 시도한 다음에 머시가 이제 약간 불편한다 그러면 이제 바로 또 존댓말 해야죠. 눈썹 문신한 거냐고요? 눈썹 문신 아니요. 눈썹 문신 아니고, 지금 스케줄 때문에 여러 치장과 꾸밈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코피어싱 하나도 안 아프고요. 근데 할때 눈물 나가지고 좀 약간 민망했어요. 할때 이게 왼쪽 할때 왼쪽 여기서 눈물 나가도 나 이렇게 뚝 흐르거든요. 좀 민망했어요. 무슨 스케줄이냐면 알려드릴 수 없는 스케줄입니다. 야! 아니 만나자마자 야 많이 하잖아요.
오씨, 잠깐만. 오, 채팅 뭐 이상한 거칠 뻔했네. 오케이. 원슈 씨도 아직 말못 났어요, 저는. 원슈 씨. 근데 말안 놓는 게 편한데. 여러분들은 막말 그렇게 쉽게 놓나요? 오래 막 이제 막 맨날 보는 친구들이야 이제 말을 놓기 시작을 하지. 근데 아닌가? 킬링벌스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앨범 낼때 나가고 싶다고 했어요. 얘기해도 되나? 근데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니까 모른다. 아, 존나 좋아하는 연예인 좀 있나? 일단은 연예인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좋아하는 연예인 많죠. 여러분들도 한 명이 아니듯이 저도 한 2, 30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 원슈도 이제 연예인이잖아요, 그죠? 맞아. BH1 형이 막 그때 와가지고 그 얘기하시는 거 봤는데, 솔직히 기억을 못 해가지고 좀 뭔가 죄송스러웠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니 다행인 것 같은데, 왜 기억을 못 했을까? 바보같이. 아니, 그러니까 원슈 정도도 연예인이면 이제 원슈도 들어가고, 저는 이제 레드벨벳도 좋아하고, 블랙핑크도 좋아하고, Q&A 해달라고요? Q&A 하고 있어요, 지금. 최애 봉지 과자. 자, 드디어 나왔구만. 드디어 나왔구만. 여러분들, 봉지 과자. 봉지 과자의 값중 값. 킹 오브 킹은 포카칩입니다. 그냥 포카칩이 끝이에요. 포카칩, 초록색, 끝. 뭐, 지금, 뭐, 저기요? 포카칩, 초록. 그렇죠. 초카칩이죠. 막 와가지고, 뭐. 포카칩. 저는 포카칩 되게 좋아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유학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외국에 가면은, 그 파란색 포카칩 같은 거는 많아요. 그러니까 맛없다기보다 맛은 있는데, 비슷해. 그러니까 비슷해. 그냥 소금 맛, 노멀한 맛? 그럼 비슷한데, 초록색 맛? 그거는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국룰입니다. 초록이. 유학파는 아니고 그냥 이모가 거기 사셔가지고 거기 얹혀 살았었어요. 저도 집안이 막 엄청 잘 살고 이런 건 아니라서 어머니가 보내준 거죠. 여튼 심심하니까 그냥 라이브 방송 초대해버리기. 아이윈 is in you. 이 사람 누구야? 모두 보기. 자, 전화 연결 갑니다. 오랜만에. 린 가니. 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까만색이네요. 뿌리 불러주세요, 뿌리. 뿌리요? 네. 뿌리. Cause 불러주세요. I guess I'm a 뿌리. 늘 혼자였지? 뿌리, 뿌리. 뿌리.
계삼 어 뿌리 아니 뿌리 어저 뿌리 불러드렸는데 뿌리 그거 모르시나요? 아니에요 아 뿌리 그거 뿌리 뭐예요? 불러주세요 아니면 쿤디쿤디 노래 그럼 불러주세요. 저는 저그네 자기 팀의 뿌리밖에 몰라가지고. 아, 먼저 시범을 보여주셔야 제가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람 비트 왜 같이 드랍 안더 해요? 비트? 그건 나의 탓이기에 오, 그건 너의 탓이기에. 이게 뭔가. 저 그거 근데 그거 약간 그 중에서 할수 있는 거 있어요. 뭐요? 내가 김한대 이번에 완성하자 이거 할수 있어요. 말해줘요. 지금 했는데 방금 못 알아들으셨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그 방금 못 들으셨어요? 그못 방금 들었어요. 뿌리 했는데 못 제가 들었어요. 그 가사를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어려서는 내가 김하늘 이거를 받아야 돼 이거 벽이기에. 그래서 뿌리기에 벽이기에. 아하 벽이기에 눈 그렇게 찡긋하는 거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저한테 그 약간 좀 민망한 거 시키시는 것 같네 죄송합니다. 네. 아 아닙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개싸움은 뿌리는 좀 괜찮았죠. 못 들었어요. 아, 아, 네, 죄송합니다. 브레이크. 아, 그거 와, 사람이 많았는데 같이 얼굴 보면서 대화해야지. 어디 나벽 보고 대화하네. 제가 벽이기에. 벽이기에. 오케이, 벽님 좀 들어가시고요. 좋은 밤 보내시고 좋은 연말 되세요.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괜찮았다. 자. 생명님한테 이제 연락을 해보자. 너무 마음에 든다, 이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다 벽이기에야? 안녕하세요. 지금 학원 갈 준비하다가 갑자기 아, 죄송합니다. 아,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아니 학원 안 가도 돼요 네. 학원 아, 안 가도 돼요 가세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아니, 조심히 가시고 빨리 준비하시고 가세요. 지금 늦었는데 학원을 해요? 저 오늘 11시까지 학원 가요 아, 오, 저녁 늦게까지 하는구나. 오케이. 시간 달려 미쳤나봐 네, 여기도 벽이구나. 여기도 제가 까만색이야. 콧물이 지금 네. 말이 아니어가지고 아, 네. 아, 괜찮습니다. 저도 말이 아닌데 뭔가 스케줄 때문에 말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어쨌든 학원 화이팅! 공부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하고 갑시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생명님이요. 맨 위에 있는 거를 바로 해야겠다. 자. 김하영. 이번엔 벽이 아니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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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진짜 여기는 바닥이야. 몰랐어요. 여기는 대박. 바닥이야. 다리 프롬도 파죠. 대박. 귤 드실래요? 귤 드실래요? 색이 맞긴 하네요. 뭐라. 아, 저 제주도 살아요. 제주도. 오, 맛있겠다. 대박. 맛있겠네. 저 될줄 몰랐어요. 그냥 저는 맨 위에 거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대박.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캡처 타임 한 번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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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자, 자기 어필 5초 갑시다! 저요, 저 제주도 살고요, 귤 많고요, 그 다음에 오빠 사랑해요! 저 진짜 저 그 오빠 뽑았어요. 저 진짜 그 문자투표 릴보이 제가 다 홍보했다고요.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귤이 많은 게 어떻게 자기 PR이야? 아 진짜 아, 근데 오빠 부럽네요. 아 진짜 사랑해요. 진짜 귤 드세요. 아 네. 아 진짜 약간 상한 것 같은데. 아 안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어디 가시는 지금,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스케줄 앞에서 시간이 한 시간 떠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헐 대박! 가야 돼? 저 아, 방금 아직... 쇼미 돌려보고 있었는데. 아 진짜요? 네. 뭐, 아, 저 지금 유튜브로도 오빠 거 계속 돌려보고 있었어요. 이거다 이거다 이게 잔팬이다! 대박! 와, 이게 저... 잔팬이다 이 말이야! 아, 아니거든요? 아 진짜 아,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오빠만, 오빠만 바라보고 가는 오빠 개인팬.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뭐 개인팬? 참팬은 아니지만 개인팬. 그러면은 아, 그 그러면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하고 이제 좋은 연말 보내시고 마무리합시다.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오빠 사랑해! 안녕! 오케이 완벽했다. 자, 자, 아니 남자를 고르고 싶은데 남자 같이 생긴 분을 고르면 여성분이 나와요. 이게 무슨 그것인가? 잠시만요. 그 다음 분 한번 만나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 야, 이 로딩이 왜 이렇게 기냐? 로딩이 길어. 저 외국분 아니 외국분이신가요? 로딩이 안 되는데. 어. 자, 이분은 네, 나중에 되면 오케이. 다음 분 가자. 맨 위에 분으로 계속 할게요. 그렇게 했으니까. 어? 뭐야? 연결이 되는 건가? 됐어. 줄리 제이스타님. 기다리는 중. 기다리다 죽는 중. 네, 여러분들 지금 저녁은 다 드셨죠? 저녁은 다 드시고 보는 거죠? 인스타 라이브 보시 말고 저녁 드세요. 사실. 잠깐만요. 저의 인스타 라이브는 정말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아이의 맘. 어머니신 것 같은데? 아이에라는 친구의 어머니이신 것 같아요. 다 연결이 안 돼. 왜 이러는 거야? 자, 오케이 오케이. 한 명 더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겠다. 스스스스스. 되는데?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박이다. 뭐야? 여기도 벽이야. 모두가 벽이구만. 인생이 벽이구만. 아, 감사합니다. 네. 내일 라디오 잘 볼게요. 내일요? 네. 아, 네. 내일 라디오가 있지. 네. 네, 저희 스케줄 다시 한번 챙겨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까먹고 있었네요. 뭐야. 뭐, 근데 그냥 그 말하고 가시긴 좀 그러니까. 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대충. 네, 막 실명 밝힐 필요 없고, 그냥 뭐 하는 사람이다. 너무 떨려서. 네? 너무 떨려. 천천히. 천천히, 저도 떨려요. 저도 지금, 네, 저는 벽만 보면 떠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하지? 엄지로 가리고 계신 거였구나. 아니, 네. 레브이님. 네. 목소리가 끊겼어요. 네. 왜 안 되지? 됐어요. 저 인스타 닐부이님 보려고 가입했었거든요. 다 매일매일 음악 듣고 있고. 네.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와, 귀신이었어! 왜 귀신같이 보여? 하여튼, 네. 화이팅이고, 연말 잘 보내시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감기 네, 걸리면 큰일 납니다. 뭔지 네. 아시죠? 하나, 둘, 네. 셋 하면 화이팅 하고, 우리 합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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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새내기 남자. 아, 근데 이게 제가 맨 위에 거, 맨 위에 뿐만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맨 위에 뿐이라는 게, 제가 이거 신청을 보내주신 맨 마지막 분 있죠. 그 부분은 그냥 제가 딱 보이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를 보려고 가입해 주신 건 좀 감동이네요. 그렇군. 작은 천사. 작천님. 작천님한테 전화를 해보죠.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 드디어 사람이 나왔구만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앵무새예요. 오! 앵무새 키우세요? 예. 저 친구 이름이 뭐예요? 아, 썬더예요. 썬더, 지금 뒤에 설마 벽지 혼자 다 뜯어 놓은 거예요? 예. 오. 말 잘해요? 말 한번 시켜보실 수 있어요? 아니, 뭐, 지금 안 돼요. 아, 지금 안 돼요? 막 네. 욕만 하는 건 아니죠? 예, 네, 욕을 안 해요. 그럼 좋네요. 저도, 벽만 보고 대화하다가 앵무새랑 같이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상당히 힘이 받았어요. 네, 저녁 드셨어요? 아, 예. 저녁 아들이랑 가서. 아들분? 예, 아들 있어요. 아들 몇 살이세요? 아, 15살이요. 15살이요? 오. 되게 젊으신 줄 알았는데. 젊은 때 영광입니다, 진짜. 그러면 아니에요, 제가 영광이죠. 너무 영광이네요. 제가 우리 팬분 중에 뭔가 네.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네요. 뭔가 앵무새도 있고. 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요. 네. 그러면은 연말 잘 보내시고 하나 둘 셋 화이팅하고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화이팅. 오. 근데 왜 화이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하네. 와. 15살 아들분 계시면은 정말 나이가 대충 35? 아, 저랑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30, 20살 때 나셨으면. 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좋아. 아, 재밌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스케줄하러 갑니다. 그, 다들 연말 잘 보내시고, 앨범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컨텐츠 준비하고 있고, 아, 그리고 맞아. 제가 지금 저희 하프타임 회사 유튜브 계정에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 쇼미더머니 비하인드 Q&A 같은 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하프타임 레코드 치신 다음에 그냥 궁금하신 거, 쇼미더머니 나인 뒷얘기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저희가 컨텐츠 만들고 있으니까 답해드릴게요. 오케이? 연말 잘 보내세요!